오늘은 제 버추얼 새롭게 공개하는 날입니다. 나오겠습니다. 새로운 앵월즈 버추얼입니다. 안녕. 아이돌로 데뷔할 것처럼 생겼다고? 아? 그런가?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꼬리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아, 이 옷이 좀 비싼 명품 옷이긴 해요. 저희 엄마가 사주셨거든요. 윙크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신샷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이? 왜 우우야거리는 거야? 벗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자, 일단 이렇게 제가 타블렛을 준비해 왔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신 거니까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두둥. 자, 일단 이름 같은 경우, 생일 같은 경우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알으셔야 될 것. 참고로 저는 미래에서 온 얼주입니다. 아, 저는 이제 22번 지구로부터 왔는데 한 20년 정도 뒤에 왔어요. 어쩌다 보니 약간 이쪽 지구 얼주랑 정신이 합쳐져서 이렇게 데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 중년이냐고요? 평행세계예요, 평행세계. 달라요, 달라요. 이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 양아지고요. 생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2048년 2월 11일 생입니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시죠? 우리 아지 아닙니다. 우리 아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이쪽 세계는 이번에 나이가 한 살씩 어려졌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쪽 지구, 저 22번 지구로 치자면 대통령님이 취임하시면서 다들 20살 어리게끔 설정을 하셨거든요? 이쪽 세계 계산을 하자면 저는 이제 23살입니다. 대망의 직업! 여러분들 제 직업은 뭐일 것 같나요? 이런 복장이나 생김새를 보았을 때 백수 유튜버요. 정말 놀랍게도 트위치와 유튜버 동시에 백수라는 단어가 놀라운 거죠? 제 직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프로게이머입니다. 게임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페이커가 현역인가요? 아, 페이커님! 신 같은 존재시잖아요. 밥 먹기 전에 숭배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무슨 게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20년 뒤에 있는 건데 여기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30주년 된 게임 있거든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월드컵 결승전까지 가나요? 저는 이제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소식에 대해서는 모질 수 있어요. 프로게이머라면서요? 인터넷이 안 되세요? 그냥 그런 걸로 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몸무게는 처음 공개를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소형견을 지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몸무게는 25kg 정도 됩니다. 키가 있지만은 원체 소형견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5kg이야!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뾰롱. 앵월즈의 취향, 그리고 뭔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앵월즈가 좋아한 거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쪽에 앵월즈는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가졌군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냄새 맡기 좋아합니다. 약간 뭐랄까, 냄새를 맡으며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마치 이제 주유소 냄새라든가 방금 씻고 나와서 약간 향기 풀풀 나는 뽀송한 머리카락 냄새. 다음 좋아하는 거는요, 저는 달달한 거 좋아합니다. 그 와중에도 초코, 호떡. 호떡은 왠지 뭐랄까 머릿속 한켠에 이상한 기억이 같이 떠올라서 옛날만큼 즐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또 이제 초콜릿 하면은 몇몇 분은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강아지는 초콜릿 먹으면 안 된다. 물론 애초에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해선 안 될 것을 했을 때 그 짜릿함, 그런 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변태... 자, 다음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우유 싫어하고요. 이석증 싫어합니다. 그리고 친오빠. 자, 그럼 다음은 이상형 시간. 참고로 저는 엄청나게 넓은 취향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 딱 꼽아서 얘기하기 힘들긴 한데
굳이 하나 얘기를 하자면 10만원 후원을 해준 착한 사나 좋아합니다. 제 이상형. 뭐야, 찾았다. 내 이상형. 취미하면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게 방 안에서 할 만한 취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재밌다라고 생각한 건 새벽 4시에 샌드박스 매니저님한테 카톡 보내기. 요 정도가 제 취미입니다. 매니저님이 무슨 죄냐고? 매니저님이 제 연락 좋아하세요. 이번 년도 하고 싶은 거는 강한 사람 10명 굴복시키기 그리고 양아지 노예 10만 명 만들기입니다. 야호!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그 시간이구만. 바로 스페셜 땡수! 마마랑 파파랑 브라이차차! 해가지고 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무슨? 아니. 열심히 만들어주셨다. 이제 거의 자기소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 온 것 같네요. 평소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대충 예상하셨겠죠? 바로, 따단! 12월 24일에 얼즈의 학창시절 관련된 굿즈가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그린 소스가 많고요. 정확히 어떤 거라고는 말을 못해주겠네. 짜잔! 새로운 앵얼즈의 방입니다. 아, 참고로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입던 옷도 걸어놨거든요. 저기 뒤에 포스터,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포스터로 딱 걸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앵얼즈의 전신 보여주기 한번 시작해볼까? 근데 어디부터 궁금해? 아래서부터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나을까? 원래 그게 국룰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요 신발은 저희 마마가 아주 귀엽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이거 뭐지? 조금 더 올리면 짜잔! 얼지의 스타킹! 뭔가 동물 귀처럼 돼 있죠? 이 스타킹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히 내 취향. 여기가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요런 복장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엄청나게 박시한 옷을 좋아해서 엑스라지 정도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마마한테 크게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벙퍼짐하죠? 근데 하지만 외투를 벗으면 이런 느낌! 그리고 옷을 완전히 벗을 수도 있어요. 슉! 표정이 혹시 궁금하신가요? 어떤 거 궁금한 거 있어? 더 보고 싶은 거나? 아, 전부? 그럼 일단 차근차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언가 개쩌는 걸 발견했을 때!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그리고 무언가 충격적인 걸 봤을 때. 그것이 친오빠일 때. 아, 또...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리고 화난 거! 그리고 슬픈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돼. 헉! 성형 빡세게 하셨네. 야, 뭐라 했나.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꼬리를 빠르게 한다던가 멈춰서 그냥 가만히 둔다거나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좀 더 가까워지는 거?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작년부터 몇 달 동안 길고 길었던 시간이었는데 좋아해주니 다행이다. 2024년도 잘 부탁합니다.